안녕하세요. 전 국가대표이자 현 아주대학교 축구부 감독을 맡고 있는 하석주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감독님하고 프리킥에 대해서 파워보다는 임팩트를 딱 주고 감아차는 거, 가지 않더라도 상대의 월을 넘기면서 어떤 코스로 정확히 찰 수 있는 이걸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감아차는 프리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감아찰 때는 가까운 거리 16m에서 한 18m 정도 안에 있는 거는 감아서 차는 거를 지금 한번 더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 찰 때 여러 가지 뭐 임팩트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게 다 있으니까 또 발을 어떻게 디딤발이라던가 또 꽃깃발 위치 또 월의 위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하나씩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지금은 이제 가까운 거리다 보니까 상대 팀들이 월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죠? 어쨌든 뭐 7명, 8명 쓸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너무 세게 때리면 전부 다 대부분이 못 맞고 나든지 아니면 골대 위로 다 많이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강하게 안 때더라도 월만 피하면 들어갈 확률이 거의 90% 정도. 그래서 여기서는 세게 때리는 것보다 힘 빼고 부드럽게. 오, 좋다 이거. 이런 식으로 이 정도 거리면 월만 넘기면 거의 다 골이 들어갈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골키퍼 시야도 가리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찰 때 우리가 뒤에 있어도 이게 안 되고, 그죠? 자, 또 차려고 할 때 이게 너무 앞으로 가도 이것도 문제가 되네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는 세게 차는 그런 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게 차는 상에서 갑자기 팍 틀어버리면 발목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에서는 그냥 이 정도 해도 이쪽 발로 살짝 방향만 바꾸면 돼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디딤발을 이렇게 놓더라도 일로도 때릴 수 있고 왼쪽은 좀 다 때릴 수가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틀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이렇게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에서는 거의 뭐 다 차이가 없으니까. 이게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가 월만 살짝 넘기는 그런 임팩트는 우리가 세게 차지 않아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자, 길게. 그 다음에 좀 파포스 좀 더 먼 거리에 이제 골키퍼가 그쪽으로 위치를 많이 했는데 그쪽에 공간이 많다. 그러면 가마 때려서는 약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인스테 쪽으로 더 많이. 그러면 회전은 더 덜하고 볼의 강도는 더 세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이제 인사이드 쪽으로 하면은 이제 회전이 많이 되고, 자, 파포스 쪽으로 우리가 인스테 쪽으로 많이 가면은 강도가 되게 세고, 그래서 느끼게 보기에도 굉장히 파가 많이 있다는 걸 느끼겠죠. 그리고 회전이 볼이 많이 안 되고. 니어포스 찰 때는 월을 우리가 생각해 이쪽에서 1, 2, 3, 4, 5, 6, 7번까지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1번 쪽으로 차면 볼은 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1, 2, 3번, 4번, 그거를 3, 4번 정도를 내가, 그러니까 본인만 알잖아요, 그 휘어가는 각도를. 내가 이제 만약에 4번 쪽에 차면은 볼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4번에 얼굴 보고, 얼굴 그 위쪽만 보고 때리면은 다른 생각이 뒤에 골대에 꽃기발 볼 필요 없어. 꽃기발 어차피 저쪽으로 좀 더 쏠려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월만 넘어가면 그게 바로 골이 되는 거지. 꽃기발 저쪽에서 입고 이까지 타이밍하기가 쉽지 않은 거야. 어차피 꽃기발은 저쪽을 다 잡으려고 하고 여기는 월한테 맡긴 거 그래. 두 번째는 저 골키퍼 옆쪽으로 차도 강의 차도 들어가겠다 생각하면은 자신감 있게. 이거는 또 옆에서 이쪽에 넘길 때처럼 감아 차는 거하고 또 틀리게 인스테 쪽으로 더 많이. 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저 위로만 가면 골키퍼가 꼼짝을 못해요. 내가 이제 만약에 4번 쪽에 차면은 볼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4번에 얼굴 보고. 두 번째는 저 골키퍼 옆쪽으로 강의 차도 들어가겠다 생각하면은 인스테 쪽으로 더 많이. 자, 오늘 뭐 저하고 같이 많이 배웠는지 모르겠네요. 자, 트리킥을 할 때 항상 연습할 때
골키퍼를 우선 보고 그 골키퍼의 움직임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어떤 코스를 딱 정해놨으면 그 코스에 대해서 월에 1번이나 2번이나 뭐 3번이나 그 월에 그 사람만 딱 보고 정확한 임팩트로 차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배웠으면 또 도움이 됐으면 하는 큰 바람입니다.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